안녕하세요. 에픽게임스 코리아 최진영입니다. 이번 에픽 라이브에서는 언리얼엔진5의 기능소개, 커뮤니티에서 주목하고 있는 언리얼엔진 작품들,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 소식과 함께 언리얼 신규 리소스들을 소개합니다. 모델링 모드는 언리얼엔진 4.24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깊이와 기능이 꾸준히 발전하여 언리얼엔진5에서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모델링 모드는 나나이트와 루멘 같은 기술로 차세대 인터랙티브 경험을 만드는데 필요한 툴 제작을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모델링 단계에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를 빈번하게 직면하게 되며 보통 외부의 DCC 툴로 돌아가서 수정 작업을 한 다음 언리얼 엔진으로 리인포트하는 워크플로우를 수없이 반복하게 되는데 언리얼 엔진5의 모델링 모드는 모든 작업을 언리얼 엔진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효율적인 워크플로우 구축에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언리얼 엔진5 관련 블로그, 영상, 문서 등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공식 카페 및 유튜브 채널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넷마블의 마블 퓨처 레볼루션은 마블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모바일 오픈월드 MMORPG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등 평소 좋아하던 슈퍼히어로를 리얼타임 시네마틱 수준의 인게임 액션을 통해 직접 플레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통해 수많은 스킨을 조합하여 나만의 히어로를 만들 수 있는 점도 또 다른 매력입니다. 넷마블의 모바일 환경에서 높은 비주얼 퀄리티를 추구하면서 오픈월드 MMORPG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었는지 언리얼 엔진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놀라운 비주얼 퀄리티로 주목을 받았던 검은 신화 50이 개발 도중 언리얼 엔진 4에서 언리얼 엔진 5로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개발사인 게임 사이언스는 언리얼 엔진 5의 나나이트와 루멘을 통해 그래픽 수준과 워크플로우를 향상시킬 수 있었지만 개발 도중 엔진 버전을 변경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실제로 몇 가지 API만 사용하고 적응만 하면 되는 문제일 정도로 그 전환 과정이 쉬웠다고 합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언리얼 엔진 4에서 5로 전환한 경험을 통해 게임 사이언스가 말한 그 소감과 언리얼 엔진 5 얼렉세스 버전에 대한 생각은 언리얼 엔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 건설 회사들의 트윈모션 및 언리얼 엔진을 적용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는 빌드 아키텍처 2021을 소개합니다. 영문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웨비나 이벤트이며 지금 사전 등록하시면 BIG, 포스터앤파트너스, HOK, 자하디드 등 유명 회사들의 현업 이야기들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1월 2일부터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과 스케줄은 언리얼 엔진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방문하셔서 사전 등록하세요. 언리얼 엔진을 포함한 에픽게임즈 제품군의 신규 리소스들을 소개합니다. 언리얼 엔진 마켓플레이스 크리에이터들과의 협력을 통해 매월 제공하는 무료 콘텐츠며 11월 1일까지 다운로드할 수 있는 10월 마켓플레이스 무료 콘텐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세슘, 그리고 에픽게임즈가 협력하여 확장 가능한 리얼타임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 환경용 POC, 프로젝트 애니웨어를 2020년 말 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언리얼 엔진의 픽셀 스트리밍을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디바이스로 대규모 3D 공간 정보 표준 데이터 세트인 3D 타일을 고해상도로 스트리밍할 수 있었는데요. 에픽게임스는 이 프로젝트를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2에 스트리밍하여 한층 더 풍부한 인터랙션과 몰입형 XR 경험을 더해 발전시킨 샘플 프로젝트를 언리얼 마켓플레이스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해당 샘플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리얼 엔진 문서 페이지도 참고해주세요. 이번 달 언리얼 온라인 러닝의 신규 강좌를 통해 라이브 링크, 버추얼 프로덕션, 레이트레이스드 라이팅 등의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고 고전 게임 제작 방법을 살펴보세요. 라이브 링크를 사용한 퍼포먼스 캡처, 버추얼 프로덕션을 위한 애니메이션, 인테리어를 위한 레이트레이스드 시네마틱 라이팅, 페이퍼 2D 프로젝트 시작하기, 총 4개의 신규 강좌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언리얼 엔진 에듀케이션 위크 2021에 참여해보세요. 경력 개발과 포트폴리오를 위한 팁, 프로젝트 분석, 교육자 인터뷰 등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Unreal Engine Education Week 2021이 10월 25일에 시작되었으며 5일간 학생, 교육자, 독학 중인 개발자 모두가 Unreal Engine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콘텐츠를 공개합니다. 그 일환으로 Unreal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교육자분들께서 게임 디자인을 가르칠 때 활용하기 안성맞춤인 총 3개의 에셋을 11월 1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평생 무료 콘텐츠 또한 제공되니 자세한 내용은 Unreal Engine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많은 개발자분들이 플레이어 커뮤니티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에픽 게임스는 계정 서비스, 보이스 서비스 등이 포함된 에픽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부모 인증 툴 무료 제공, 리눅스, 맥, 스팀 등용 안티치트 지원 등 그 지원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에픽 온라인 서비스의 최신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신규로 게시된 영상들은 해당 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Unreal Engine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는 Unreal Engine, Meta Human Creator, Twinmotion, Quixel, 에픽 온라인 서비스 등 에픽 게임스 제품군의 다양한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며 다음에도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